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갔을 때 야, 거기에 붙는 게 아닌데? 이 스냅은 정말 블렌더는 똥이다. 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블렌더 버전 4.0이 나왔습니다. 버전에서 첫 번째 숫자가 바뀌면 기능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기능이 많아지고 편해지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블렌더 개발자들은 잠도 안 자고 개발을 하시나 봅니다.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스냅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스냅 베이스라는 이 기능이 생겼는데요.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블렌더 4.0이 나왔을 때는 한숨을 쉬었어요. 기존에 올려놨던 강의 내용과 안 맞진 않을까. 그리고 저도 공부를 다시 해야 하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 까마가리님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스냅 베이스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스냅 베이스가 어떤 기능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빠르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일단 스냅 기능은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복사를 할 때 요거를 여기 끝에다가 딱 붙이는, 안 붙죠?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나름대로의 설정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붙이는데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붙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여기 있는 꼭지점을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갔을 때 야, 거기에 붙는 게 아닌데 이거 붙이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이 스냅은 정말 블렌더는 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냅 베이스는 요거를 확실하게 바꾼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렌더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 선생님, 스냅 기능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자, 스냅 베이스를 사용하면은 너무나도 간편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4.0으로 넘어가서 스냅 베이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큐브 두 개를 복사를 해놓을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가 붙여볼 거예요. 이제 4.0 버전에서는 G키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B키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B를 누르면 자, 이상한 아이콘이 뜹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꼭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주면 붙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G키, B키, 이번에는 여기 꼭지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붙여볼까요? 아주 쉽죠? 자, 이런 식으로 CAD를 사용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항상 기준점을 잡고 요거를 잡아서 이동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블렌더는 이걸 이제야 적용을 합니다. 스냅 베이스는 사실 단축키 이 B만 알아도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아, 그렇다고 지금 끄고 가시면 안 됩니다. 뒤쪽에 추가 기능들이랑 활용법도 보고 가셔야죠. 그러면 사용 방법 네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확인했던 B, 단축키 B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G키로 이동을 할 때, G키로 이동할 때 아래쪽에 보시면 자, 어딘가에 B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B 단축키 보이고 옆에 Set Snap Base가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G로 이동을 하던 아니면 R키로 회전을 하던 아니면 Shift D로 복사를 하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래쪽에 보면 Snap Base가 항상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B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나 뭐 이런 센터를 잡는 표시가 뜹니다. 이게 바로 스냅 베이스 기능이고요. 그리고 스냅 베이스의 이 아이콘은 꼭지점의 버텍스는 네모로 표시가 되고 엣지를 따라갈 때는 이렇게 세모 두 개가 마주보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엣지의 센터는 세모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스는 동그라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를 선택하고 싶으면 동그라미 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붙이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G, B, 이번에는 세모, 요거는 엣지의 센터라고 했죠. 엣지 센터를 잡고 여기다가 붙이면 정확하게 엣지 중간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 베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요 스냅 베이스를 여러 개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G키로 이동을 하는데 B키로 스냅 베이스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지금은 없다가 여기 아래쪽에 없는데 이 버텍스나 이런 요소 위에다 올리면
add snap point라는 단축키 A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딱 새로운 키포인트가 생겼죠. 그 다음에 또 A키를 누르면 또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 다음 또 A를 누르면 생기고, 자 여기서 특징은 내가 선택한 키포인트의 정중앙에 있는 위치로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네모 중간에다 포인트를 잡고 싶으면 G, B, 그 다음에 이 꼭지점 4개에다가 포인트를 주면은 딱 정중앙에 스냅 베이스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바깥에 딱 누르면 여기에 스냅 베이스가 생기고 딱 붙여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페이스 정중앙이 이렇게 포인트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붙었죠? 이렇게 스냅 포인트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했던 스냅 베이스는 지울 수도 있어요. G, B, A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추가를 우리가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Alt A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했던 포인트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추가하고 지우고 이 상태로 Confirm 좌클릭해서 포인트를 확정시키고 원하는 꼭지점에다가 붙이면 스냅 베이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냅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마우스 휠키로 회전을 하고 싶지만 회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키를 누르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다가 텀블러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테이블과 컵이 있을 때 테이블의 바닥면에다가 우리가 G, B 이렇게 스냅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 여기 바닥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죠. 그랬을 때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화면을 돌리고 요거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회전하면서 스냅 베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냅 베이스의 세팅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냅 베이스의 포인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세모라든지 네모라든지 특정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이게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스냅에서 이런 옵션들이 있었죠. 스냅2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선택한 요소만 스냅 베이스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엣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G, B 스냅 베이스에서 자 엣지만 선택되고 나머지 뭐 네모라든지 동그라미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여기에 있는 스냅2를 건든 다음에 요게 왜 안 생기지? 요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스냅2의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인크리먼트로 세팅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버텍스로 하면은 스냅 포인트가 버텍스만 생성이 되거든요. G, B 버텍스만 이렇게 찝히고 그 다음에 뭐 선이 찝히지가 않아요. 근데 인크리먼트로 하면은 점이든 선이든 센터든 면이든 요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엣지의 센터만 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뭐 엣지의 센터만 선택해서 G, B 이렇게 센터만 찝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냅 베이스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첫 번째 활용 방법은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를 가지고 바닥판을 쭉 만들어 볼게요. Shift D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할 때 B키를 눌러서 꼭지점이 안 잡히죠. 왜냐면 우리가 센터를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크리먼트로 사용을 하고 B를 눌러서 꼭지점을 잡고 여기다가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Shift R을 누르면 행동이 복사가 되죠.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hift D, B 이렇게 Shift R 이런 식으로 체스판처럼 바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물체를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칸에 맞게 까망이를 여기다가 조절을 해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요 큐브 칸 안에 딱 들어가는 물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요 상태에서 요 물체를 요 칸칸마다 복사를 해놓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Shift D, B로 여기 기준 말고 이 네모 기준 끝점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규칙적인 모양으로 항상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처럼 G, B 이걸로 여기다가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네모칸 안에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딱 들어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D 이렇게 칸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칸칸 모델링을 해서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출을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 키를 눌러서 돌출을 하는데 기존 방법에서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옛날 방식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큐브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큐브가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이 면이 돌출을 해서 이 칸칸칸마다 우리가 세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거를 버텍스로 선택해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맞췄단 말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방식에서는, 자,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방식에서는 요거를 G, X를 이동할 때 B키로 스냅베이스를 잡아주면은 요게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 방식에서 제가 옛날 방식에서는 지금 요걸 버텍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됐었는데, 사실은 요 기능을 사용하려면 물체 선택하고 세팅 들어가서 버텍스로 바꿔주고 GX로 뭐 요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냅베이스 상태에서는 뭐 세팅 건들지 말고 그냥 에딧 모드에서 면 선택 GP 스냅베이스 잡아주면은 쭉쭉쭉쭉 뭐 여기도 붙일 수가 있고, GB 꼭지점을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 편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생긴 스냅베이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스냅에 썼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잘 만든 기능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조금 더 쾌적한 블렌더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 하셨던 분이 계셨을 텐데요. 보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영상이 끝나면 블렌더를 켜서 딱 한 번만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제가 또 새롭고 신기한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까망아리님들도 재밌는 주제가 생각나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라도 꼭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